예, 민주당이 적잖이 방황하시는가 봅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로드맵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거의 횡설수설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뜬금없이 대통령 개헌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바꿔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21일이든 26일이든 다 좋은데 그래도 왜 굳이 26일인지 이것 정도는 밝혀주셔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대통령 개헌 발의에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셋셀 때까지 안 하면 던진다고 엄포를 넣었다가 넷 다섯을 세는 모양 빠지는 일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만 매몰돼 당초에는 투표 비용이 아깝다고 하다가 이제는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 5만 가지 이유를 다 끌어다 붙이려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개헌을 정치적이고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청와대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에 맞장구 치면서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개헌이 애들 장난입니까? 아니면 말고시게 이런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습니다. 불장난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 싼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해외 순방 출발일 하루 전인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야당 핑계를 대면서 순방 이후로 발의 시점을 늦추겠다고 합니다. 개헌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논의는 국민적인 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방선거 동시 투표 일정에만 대통령 일정에 따라 발의 시점을 앞뒤로 왔다 갔다 옮길 수 있다는 청와대 발상은 관제개헌 여부를 떠나 이 정권이 개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방선거만 바라보면서 순리에 맞지 않는 일정을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 아군 접근 갈 것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와 별개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향해 개헌을 선거제도 개편과 맞바꾸려 한다면서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라고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대통령께 개헌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국민 쇼호입니다. 이 대국민 쇼통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 발의 일자가 엿장사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암담한 개헌 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향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개헌안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숙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동 지역 노후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정부가 오로지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 연한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수급이나 거래에 관련된 시장 정책을 써야지 주민들 삶의 질은 고사하고 안전 문제까지 볼모로 잡으면서 규제에 나설 일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기만 하면 아무리 낡고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군말 없이 그냥 꾹 참고 살라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정부의 정책적 전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차관 관료들은 다들 깨끗하고 좋은 새 아파트에만 사셔서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 심장을 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서라도 국민들 심장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집값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떠나보내고 강남 집값 못 잡은 분풀이를 왜 다른 곳에서 풀려합니까? 베트남으로 두바이로 해외 순방만 가려하지 마시고 재건축 단지 노후 아파트 순방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2013년 도입된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 이 연한 단축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 공간의 삶의 질을 최우선한다는 것. 첫째도 둘째도 안전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로서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갖고자 하는 그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규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의 서명에 따라서 관세폭탄 발효일이 오늘을 포함해 어느덧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향후 3년간 약 7조 원의 생산 손실은 물론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안보 이슈와 엮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무역에서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한 국경 지역에 우리 군인 3만 2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미 FTA 개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위험한 해석이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에 대해 바로 다음날 미 백악관이 논평을 내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미 정상회담 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의제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미국발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칠 파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신중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으로는 소위 주사파 세력이 주장해왔듯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지나치게 경도될 경우 미국 내에서 주일 미군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은 이를 이용해 정상 국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한치 균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 통상과 안보를 연계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면서 국익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가 한꺼번에 망가지고 없어지는 이 미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변절이 되고 도리어 당한 그 여성들이 매도를 당하는 그 현실을 일부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파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투 사건은 여성의 성을 노리개로 보고 한 아주 상식이 없는 그런 행동의 자들이었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로는 부르짖고 뒤로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은 그자들의 이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도리어 여기에 당한 여성들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 SNS와 그리고 인터넷에서 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이 소위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도리어 잘한 것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이 패거리의 소위 꾼들을 과연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린 말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패거리가 몇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국정까지 개입을 해서 행동을 한다면은 과연 이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갈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와 불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저는 지역에 잠시 들려서 예식장을 갔다가 이장님들 한 대여섯 번을 보면서 그 순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뭐하고 있느냐 사회 정의를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걸 인터넷에 났던 그 기사를 이 밥상 앞에서 흔들면서 예를 들면 안희정이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그 여성이 나쁜 여성이다 라고 이렇게 공경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당이 정의를 위한 정당이냐 나라가 이렇게 좀먹고 있고 그리고 정의가 부서지고 있는데 한국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그 수백 명 있는 데서
실타를 할 때 저는 참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당의 잘못만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당이 이렇게 엄청난 우를 보면 이들의 그 뒤에 배경이 패거리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이제 한국당에까지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질책을 듣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이 성의 패륜들이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되고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하고 본인들은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나마나 보여주는 길인가 아닌가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 내지 4년 동안 소득을 지원하고 소득세를 면제하고 주거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연간 약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결국 이를 위해 추경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한심하지만 국가 채무가 올해에만 41조 원이 늘어 연말에는 708조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민 1인당 나라빚이 이미 1300만을 넘었는데 청년 실업률을 낮추겠다며 우리는 혈세가 결국 누가 떠안아야 하는 빚인지 생각을 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한 청년 내일 처음 공제사업의 작년 집행률은 55%에 불과했지만 올해 이보다 214.4%나 늘어난 2,229억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해놓고도 또 추경으로 밀어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데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패한 정책에 왜 혈세를 퍼부으려고 하는지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청년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며 과거 선거 때 재미본 우상 시리즈의 추억을 못 버린 선거용 추경이라는 말 위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일자리 대책은 3년 단기 처방으로 일단 임기 동안은 선심으로 버티고 그 이후의 일은 다음 정권에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처방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졸속 대책으로 나라 곳곳만 축낼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화,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반시장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만이 답입니다.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정부는 총력을 다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폭로자가 잘못을 한 것인 마냥 이렇게 지역사회에 호도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투는 사회적 대변혁의 물결로서 국회가 제도적 시스템 장치로서 폭로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때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지연 국정조사와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미투와 관련된 이런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저희 자유한국당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가 앞으로 현장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의무화하고 또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윤종필 여가위 간사께서 미투 관련 입법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성폭력, 성희롱 근절 대책을 주제로 지금 덜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응답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더 심도 깊게 질의하고 답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 소속 의원님들이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미투운동 관련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투대책법은 피해자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법안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의 3배까지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이로써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는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 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0년, 30년 등 공소시효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법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최근 중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투숙객이었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양 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나홀로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안에 휴양 펜션업을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간에 추가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제출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명 탁현민방지법입니다. 등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에 만연해 있는 각종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당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13일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간 바 있습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대 합동임용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청와대 간의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틀 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수사에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관여했을 의혹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총장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작년 11월 7일 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 없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했고 11월 20일 날 전병헌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조국 민정수석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또 12월 5일 날 문무일 총장이 연내 적폐청산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자 다음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요 적폐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이 청와대 말 안 들으면은 압수수색으로 또 공수처 도입 같은 제도로 언론을 통한 공세로 이렇게 검찰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총장이 아니고 누가 지휘를 하는지 저희들로서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 수사는 검찰 총장에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든가 하도록 되어 일반적인 지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사는 강원랜드 비리 수사는 특정한 수사를 하라고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검찰과 청와대 간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청와대가 지금 수사하는 주체로 보여집니다. 적각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양수 교사를 비롯한 일가 가족들이 640만 불 보증 5억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들어간 지 벌써 6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수사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이버를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 기업들로부터 협찬 기부를 통해서 희망살림의 5년의 사업에 그 협찬 기부금이 쓰여지지 않고 성남FC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고발 제기한 부분도 역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는 울산 김기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6.13 광역단체장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벌리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야당 탄압은 6.13 선거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치러내자 낼 수가 없는 그런 공포감에 많은 후보들도 흔히 말하는 내사다, 뒷조사다 이래서 유력 후보들이 아예 출마 자체를 포기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지금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형성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간제 개헌안을 6.13 선거에 덧붙여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심각하게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대처를 할 것임을 천명한다.